제가 당뇨가 처음 시작된 지는 20년 정도 됐어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후에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펌프를 같이 찾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최수복입니다. 이 환자분이 펌프 치료 후 당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약 복용 시 10.5%였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 후 6.7%로 혈당이 빠르게 정상화되셨습니다. 그 결과 췌장이 점차 회복되어 식후 C펩타이드 수치도 약 3배 이상 증가하여 당뇨약을 끊고 췌장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이 회복되면서 인슐린 주입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혈당이 정상화되고 췌장이 회복됩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장. 올해도 맛있는 사과를 맺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당뇨가 있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기운. 이게 다 사과가 열 이렇게. 여기 사과가 열릴 꽃이에요. 이런 게 다 사과가 열릴 거예요. 제가 당뇨가 처음 시작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그래서 제일 처음엔 조갈이 와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물을 많이 먹으니까 당뇨, 소변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약을 먹다가니 또 서울에 또 알려진 병원에 가서도 치료도 받았고 근데 큰 효과를 못 봐서 다시 사과 농사를 할 수 있게 해준 인슐린 펌프 치료. 사과 농사를 지자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무도 이렇게 지금 해양성이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게 종족번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껴 놓는다고 수평으로 해. 그럼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또 이렇게 90도로 꺾어야 돼. 이렇게 하여간 인슐린 펌프를 하고서 어떤 제2의 삶을 사는 또는 어떤 그 질병 또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에 걱정하는 이런 일은 없어졌어요. 당뇨 합병증 걱정도 없이 건강하게 각종 농사일을 해내는 주인공. 아무리 봐도 당뇨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우선은 당화혈색소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 현재 한 6.7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 건강에 활력이 넘치고 먹는 것도 큰 뭐 다른 이런 거저 가리지 않고 잘 먹고 그전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었는데 그런 그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지금도 난 누가 얘기하면 인슐린 펌프뿐이 없다 아직은 인슐린 펌프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일한 후에 먹는 점심 식사 쳐다만 봐도 침 넘어가는 갈비구이 기름기 좔좔 흐르는 갈비를 소금에 타 아니 근데 당뇨 환자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후에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혈당이 팍팍 솟구치는 갈비구이에 쌈장까지 더하면 환상의 맛 한국인 밥심이라고 했다지만 고기에 갈비탕에 흰쌀밥까지 당뇨인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당뇨 잡는 효자 인슐린 펌프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기와 흰 밥을 맘대로 먹을 수 있고 응? 웰빙어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맛있게 즐겁게 치료하는 당뇨병 중학교 동창생 전화 왔어요 인생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여 살이 됐는데 우리가 돈이 많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뭐하니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야 너 당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사실대로 듣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또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 10년 전에 내 친구 부인이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거를 제가 보고 듣고 학교 친구가 전화가 그렇게 와서 K답을 하고 그 친구. 아, 내가 그 이 사람 친구보다 한 두세 달 먼저 달았는데 이제 노후가 걱정됐었는데 합병증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인전은 안심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단 한 사람도 거기서 달고 나서 금방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 고맙소.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친구 덕분에 늘 고맙게 생각하지. 그래요. 아이 친구가 나를 믿고서 아 그럼 나를 믿고서 그렇게 이제 호응을 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오, 다른 거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는 펌프를 같이 찾습니다. 근데 그 생활에 진짜 활력을 얻고 정말 좋은 친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강시키면서 친구의 그 정을 서로 나누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고맙다. 열심히 아유. 살자. 감사해요. 네. 예, 예.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시작하는 취미생활. 당뇨약 먹을 때에는 기운이 없어 생각조차 못한 취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인슐린 펌프가 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한 3년 아마추어니까 이제 배우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바탕이 된다 이거요. 나중에 소리가 나와. 딴 거 하나 해볼까? 아, 대단히 좋습니다. 무슨 뭐 상업적인 어떤 이런 그 어떤 PR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농사 지면서 인슐린 펌프도 좀 착용하니까 또 안 착용했을 때보다는 번거로운 면은 있어요. 근데 몸이 좋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라든지 당으로 참 이렇게 합병증이 가기 전에 또는 합병증을 간 사람들한테도 많이 권고하고 지금 아주 매우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할 거예요. 저도 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인슐린 펌프로 당뇨를 이겨내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펌프 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당뇨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